안녕하세요. 미술 수업을 진행한 임혜정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들 선 하나도 긋기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있을까, 중간에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 저만 애타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주셔서 제가 수업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좋은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받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로 참여하기를 정말 잘 했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신과 내 안의 숨은 빛을 드러내는 밝은 산호. 무정한 세상에 맞서 다정함을 더하다. 다정한 코랄 윤성아. 다정함의 온도. 태어나자마자 내겐 별명이 붙었다. 쫄병딸. 아버지는 입대를 미룬 채 공무원 시험을 봤다가 출장길에 엄마를 만났다. 결혼 직전 입대를 했기에 결혼 사진 속 아버지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을 닮았었고 나는 예고 없이 덜컥 들어선 허니문 베이비였다. 24살의 엄마는 남편 없이 출장이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하느라 꽤 마른 산모였다고 한다. 임신 기간 동안 군에 있었기에 애를 태운 아버지는 어렵사리 출산휴가를 받아 첫 딸을 마주했다. 그런 아버지에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 그 마음으로 짧은 휴가 기간이나마 애지중지 갓난아기를 돌봤다고 한다. 뜨끈한 온돌방이지만 위풍이 센 집이다 보니 칼바람에 감기라도 될까 아버지는 나를 옷과 이불로 싸고 또 쌌다. 그 마음이 지나쳐 아기 얼굴이 열이 난 것처럼 발갛게 달아올랐고 엄마가 얼른 옷을 헤쳐보니 땀띠까지 났다고 했다. 갓 태어난 나를 감싼 다정함의 온도는 1월 혹한을 이길 만큼 펄펄 끓는 아랫목이었다. 자라면서도 아버지는 잠을 깨울까 살며시 방문을 열고 잠든 나를 들여다보곤 했다. 이불 끝을 얼굴 아래 꾹꾹 눌러 한기가 스며들지 않게 했다. 당시 살던 집은 단열이 부실해 엄마도 고생이 많으셨다. 새벽이면 혹시 냉골이 될까 연탄불을 가느라 잠을 설쳐야 했고 유달리 부엌이 추운 집이어서 나를 깨우는 엄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찼다. 그런데도 채소부터 고기까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식단에 신경을 써주셨다. 학교에서 영양소에 대해 배우던 무렵에는 도시락에 5근 영양소가 고루 들어가 있다고 칭찬도 여러 번 받았다. 농촌 지도소에서 일하던 경험을 되살려 잼이며 쿠키, 핫도그나 아이스크림까지도 가능한 직접 만들어 먹이려 애쓰셨다. 덕분에 나의 유년 시절은 매일 다정함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나조차도 무정함이 당연해지는 날들이 있었다. 다정함은 종종 오해된다. 타인의 사정에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일 때도 적잖다. 내민 손이 부끄러워 걷어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정함에도 여러 길이 있을 것이다. 서툴고 엇갈리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한껏 다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영원히 혼자일 수도 나 아닌 다른 존재 없이 홀로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란 없으니까. 그렇다면 더 지혜롭게 다정을 연습하는 길만 남았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다정함을 나는 부모님께 배웠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제는 안다. 무정한 세상에 지지 않으려 안간힘 썼던 순간들, 그때마다 나에게 아낌없이 다정함을 베풀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다.
그걸 기억해 되짚어보는 일은 때로 통증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다정함을 되살리고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다정한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 그렇게 이 무정한 시대를 나의 리듬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싶다. 조용히 삶에 파랑을 일으키는 고요한 파랑, 이효정. 최고의 벗, 효정이 언니 효진에게. 언니를 떠올리면 엄마를 떠올리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는 건 왜일까? 그건 아마도 늘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언니에 대한 무한한 응원, 언니만 못한 동생으로 살아온 질투, 언니 집에 갔다 돌아오는데 손이 무겁도록 살뜰하게 챙겨주는 고마움, 서로가 아팠을 때 지켜주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묘하게 뒤섞인 시간이 울리는 걸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걸어나간 언니를 따라가는 것이 가끔은 버거웠지만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어. 언니가 있어서 늘 든든했다는 내 말에 언니는 곁에서 함께 걸어준 동생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따뜻하게 답했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언니를 봤어.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 동그랗고 똘망똘망한 눈, 오목하고 귀여운 입술 사이로 밉지 않은 덧니를 가진,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에 당당한 공주님. 언니는 타고난 대장이었지. 그 옆에 난 생일도 늦어서인지 키도 작고 젖살이 잔뜩 남아 동그랗다 못해 둥그런 얼굴이야. 짧은 머리에 여자임을 겨우 증명하는 기린이 수놓아진 코듀로의 원피스를 입은 못난이 인형 같았어. 묘한 조합의 연년생 자매 효진이와 효진이 동생 효정이. 언니 덕분에 난 어디든 깍두기로 끼어 골목에서 놀았지. 매번 효진이네 엄마, 효진이네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효정이네 집이라고 대답하고 끊어버리는 심통도 가끔 부렸어.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었어. 한 해를 앞서 살아가는 선배로, 온몸에 대입의 스트레스를 버텨내는 고등학생 동지. 언니가 있어 기댈 수 있었어.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고 서로의 연애를 눈감아주며 꽤 괜찮은 친구가 되어왔던 것 같아. 언니와 난 같은 대학, 같은 학부, 같은 전공으로 입학했어. 언니가 입학 전에 절대 아는 척하지 말라고 엄포놓았던 거 기억나?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함께 만원 버스에 매달리듯 껴서 등교했고,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양 과목 정보를 나눴고, 가끔은 입구 간 교재를 대신 전해주는 훈훈한 동문으로 지냈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젊었다, 와 나는 태양처럼 젊었다 라고 노래하는 대학의 응원과 젊었다를 우연이라도 들으면 우리 모습이 떠올라. 20년 전 1cm도 차이 안 나는 키, 닮은 듯 닮지 않은 외모, 했지만 대학생이었던 효진이와 효진이 동생 효정이가. 다가올 취업의 압박도 모르는 채 잠시 방탕하고 방황했던 젊은 우리가. 99년 이후 언니와 난 각자의 길을 찾으러 바삐 살아왔어. 우리의 인생은 비슷한 듯 다른 궤적을 그렸지. 30대에 우린 함께 지낸 시간보다 멀리서 서로를 응원하며 보낸 시간이 더 길었네. 이젠 언니 곁에는 언니를 지켜주는 형부와 새 아이가 있지만 효진이 동생 효정이가 언니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언니로 있어줘. 그리고 여전히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나의 최고이며 최고의 법, 효정이 언니 효진에게 온 마음을 담아.
삶의 다양한 시간들을 견뎌온 평온한 조약돌 같은 얼터메이트 그레이 오지은. 편두통아, 이제 그만 사라져 줄래? 도대체 이 녀석은 언제부터 나와 함께 했을까? 정확한 기억은 없다. 단지 내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된 10대부터 이따금 두통이 시달렸던 것 같다. 평소 작은 통증에도 민감했던 나는 진통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어느 순간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보통 하루를 넘기지 않던 것이 며칠씩 지속되며 나의 일상을 마비시켜버렸다. 병원에서 MRI로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예상대로 변명은 언론이었다. 그 뒤 통증에 대한 대응 조치가 시작되었다. 그 후 편두통의 종조 증상이 나타나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거의 5년이 되어가고 있다. 약을 먹은 후 통증이 바로 소홀해지지 않았지만 보통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다시 찾아왔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었다. 오히려 학기가 끝나고 해방감에 취해 기쁨을 만끽하던 어느 날, 습기 가득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 그날에 편두통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 녀석이 약을 먹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계속 나와 함께 있다. 다행히 약 덕분에 통증의 강도는 높지 않다.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이 녀석에게 지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마치 손가락을 종이에 베어서 약간의 불편함과 쓰라림을 느끼며 일상을 보내듯 이 녀석과도 그렇게 가기로 했다. 나는 편두통이 오면 애써 무시하며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아침 살포시 눈을 떠서 이 녀석이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여전히 나와 함께 있자 무서운 생각이 든다. 혹시 이 녀석과 남은 생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일까? 나의 저항, 억제, 무시, 방어 기능도 소용이 없는 것일까? 약을 바꿔야 하는 시점일까? 두려움이 나를 억누르지만 이건 역시 내가 조절할 수 없으니 이 감정도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결심한다. 나의 삶 전체를 편두통이란 녀석과 언제까지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이제 나는 편두통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여기기로 했다.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다. 편두통아, 이제 그만 사라져 줄래? 초록을 보면 힘이 난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잔잔하게 힘을 주는 초록, 오가연. 내 행운의 끝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불현듯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해주셔서일까?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가 왕왕 있는 걸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운은 당첨운이다. 최초의 기억은 바로 밥솥.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1년에 한 번씩 걷기 대회가 열렸는데 행운권 추첨해서 밥솥을 받았다. 보통 주변을 보면 아 받으면 좋겠다 이러다가도 발표 직후에는 역시나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되겠네 라는 요상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다. 아무튼 그때 밥솥을 받은 다음에는 자전거를 받았다. 당첨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먼저 돌아섰던 엄마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낑낑거리며 밥솥을 아는 내 모습이 그렇게도 웃겼다며 지금도 종종 얘기하신다.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뭔가 응모할 기회가 생기면 자꾸 내 이름을 적어내신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재밌다. 엄마, 그런다고 내 운이 엄마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고등학생 시절에도 당첨운은 내게로 왔다. 부모님 몰래 친구들이랑 H.O.T 콘서트에 갔는데 중간에 강타 오빠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여기 오늘 제 여자친구가 왔는데 라는 말에 장래가 술렁했다. 그 여자친구를 제가 비춰볼게요. 그 시절 강타를 좋아하고 있던 터라 아, 나 안 되는데 엄마한테 혼날 텐데 라는 생각이 스치기가 무섭게 큰 스크린에 내 얼굴이 잡혔다. 소스라치게 놀라 재 지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아무리 강타 오빠 요청해도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다. 딱히 연예인에 관심 없는 줄 알고 있는 남편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콘서트 때처럼 두 눈을 가리고 싶어질 것만 같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면 그냥 모르는 척 해줄래? 20살 때 구독하던 잡지에서 2주간 유럽 미술관 투어를 보내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예상했겠지만 그 이벤트에도 당첨이 되어 서유럽 4개국을 무료로 여행하고 잡지에도 짧게 실렸었다. 애견 잡지도 구독한 적이 있는데 족보 있는 그레이트 피레니즈 분양에 당첨되어 피레니즈를 키우는 행운도 얻었다.
최근 기억나는 당첨 중 하나는 바로 캐나다 여행. 물론 20대에도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미국 캐나다 여행에 뽑혀 경비의 20%만 내고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완전 무료였다. 큰애가 1학년이었던 해 우연히 홈쇼핑을 보다가 당첨되어 그의 단풍 구경은 캐나다에서 했다. 이후에도 화장품이나 전시회 티켓은 돈 주고 구입한 적이 손꼽을 정도다. 이런 자잘한 당첨을 보던 남편이 어느 날 자잘하게 운 나눠 쓰지 말고 로또를 사는 건 어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솔깃해 몇 번이나 사보았지만 내게 로또 우는 일도 없는 듯 싶다. 숫자 하나 맞추기가 이리도 힘들다니.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남편에게 말했다. 내 인생의 로또는 당신인가 봐. 그래서 로또 당첨이 힘들어 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인생의 큰 운은 세 번뿐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운을 이제 다 쓴 거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말해주고 싶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언제나 믿는다고. 나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가득 생길 것이고 내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널리 퍼질 것이라고. 안녕하세요. 엄마의 운도 4년차 이효정입니다. 저의 색채와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따뜻한 저희 선생님들과 엄마의 운도 회원님들과 함께라서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도서관 엄마의 운도 2022년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합니다.